삼진이들과 함께 우리 삼진이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이언맨이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 우리 삼진이들과 함께 여러분들에게 좋은 소식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2021년 삼성라이온즈 어린이 회원 모집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모집 조건, 13세 초등학교 6학년까지 가능하다는 거 다들 알고 계시죠? 몇 살이에요? 이제 13살이요. 넌 올해까지예요. 내년부터는 돈 다 내고 오셔야 돼요. 몇 살이에요? 5살. 넌 많이 남았어요. 13세까지고요. 13세 이하는 누구든지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신청하고 싶으신 분들 모집 일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모집 일정은요, 2021년 1월 15일 14시 2시부터 2021년 1월 28일 목요일 24시까지입니다. 그렇습니다. 어디에서 신청할 수 있나요? 삼성라이온즈 온라인몰 단독 판매입니다. 그렇습니다. 삼성라이온즈 온라인몰에서 여러분들 신청 가능하다는 거 잊지 마세요. 자, 매년 우리 어린이 회원들, 그냥 회원으로 시켜드리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입을 하시면요, 많은 선물들과 함께 있는데요. 오늘 올 시즌은 과연 어떤 혜택이 있을지 자세한 것은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지? 그지? 오, 알았어. 짜잔! 자,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올 시즌 컨셉은요, 뭔가, 뭐 같아요? 캠핑? 그렇습니다. 올 시즌 컨셉은요, 캠핑입니다. 자, 캠핑을 하려면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뭐 짐을 많이 들고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첫 번째, 가방. 그리고 또 뭐가 있죠? 돗자리. 그렇습니다. 돗자리, 어디서든 편하게 앉을 수 있는 돗자리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돗자리가 어디 갔지? 돗자리는요, 여기 있어요. 돗자리. 우리 가방의 기능성을 더하기를 해서요, 이렇게 밑에 끈에다가 자연스럽게 걸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거 제가 한번 해봤는데 한번 하고 금방 습득했어요. 어렵지 않습니다. 돗자리, 돗자리. 자, 일단 뭐 돗자리부터 볼게요. 자, 돗자리부터 딱 펼쳐보시면요. 지금 제가 앉아있지만 제가 앉고도 여유가 있어요. 혼자 앉았을 경우에는 양옆에 그냥 음식이나 이런 것들도 편하게 놔둘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음식을 놔두고 왔다. 쏟으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빨아야 되고 굉장히 힘들지 않습니까, 우리 부모님들? 절대 그럴 일 없습니다. 양면이 모두 방수 재질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옆에서 간단하게 물티슈로 해가지고 슥슥슥슥 닦아주신 다음에 그냥 땡볕에다 말려주시면 이거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돗자리, 굉장히 좋은데요? 저 나중에 하나만 주시면 안 될까요? 어린이 회원 가입해야겠습니다. 자, 이어서 가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방. 일단 여러분, 저도 이제 집에서 아기를 키우는 학부모 입장에서 봤을 때 가방, 이거 있나 없나 꼭 봐야 됩니다. 우리 친구들이 저녁에 왔다 갔다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조명에 반사가 되는 반사판, 여기 있습니다. 우리 애들이 조금이라도 더 안전할 수 있도록 준비를 했습니다. 야, 이거 요번에 가방 좋은 것 같은데요. 그리고 양옆에, 이거 보이시죠? 이거 누가 봐도 뭡니까? 물통꽂이 있고요. 그리고 앞쪽에 보면은 키즈 패스포드 넣기에 딱 좋은 사이즈가 하나 있고요. 그리고 전부 다 자석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석으로.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손이 낄 이유가 없어요. 그리고 냅두면 자기가 알아서 착착 붙겠죠. 지퍼가 두 개 있는데 먼저 밑에 지퍼를 열어보면요. 자, 안에 보시면은 그냥 넓게 보이지만 분할로 넣을 수 있게 이렇게 칸막이가 되어 있습니다. 칸막이. 조금 뭐라고 해야 될까요? 약간 이제 필기도구 같은 걸 넣고요. 중간에는 옷이나, 좀 부피가 큰 거. 그리고 앞쪽에는 이제 뭐 집키나, 그런 것들을 넣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가방에 짐을 넣다 보면은요, 쌓이고 하다 보면 여기까지만 되면 많이 못 넣잖아요. 이야, 이것도 기가 막히네요. 여기까지 확장이 됩니다.
여러분들 15평에 살고 있다가 20평에 산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확장을 시킨 다음에는 이렇게 연장을 해서 쓸 수가 있습니다. 가방의 활용도를 좀 더 업시킨 것 같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안전검사에서 합격을 했다는 거, KC 마크를 획득을 했다는 거, 저희 삼성라이온즈 여러분들에게 그냥 드리지 않습니다. 다 확인하고 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매년 새롭게 디자인이 바뀌고 있죠. 우리 하이가 입고 있는 상의, 예, 유니폼입니다. 이 유니폼의 포인트, 중간에 보시면 단추 색깔이 하나가 달라요. 예,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이 단추가 아, 왜 파랑색이야? 나는 흰색이 좋은데 하시는 분들은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안쪽에 여분의 단추 흰색을 준비해 놓으니까요. 예,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깔끔하죠? 이거 안쪽에 보시면은 여기 자, 요거 메쉬 소재. 예, 굉장히 시원합니다. 여름에 한번 입으면요. 보통 옷이 더울 정도로 이 굉장히 시원하거든요. 올 시즌 2021년 우리 어린이 회원 로고 그리고 왼쪽 가슴에 우리 삼성 라이온즈 로고가 함께 찍혀 있습니다. 다음 선물은요. 바로 모자입니다. 모자. 저도 머리가 작아서 좀 잘 들어가는 편인데 요거는 좀 많이 작네요. 네, 자, 모자. 이번 컨셉은 뭐였다고요? 캠핑. 캠핑에 맞춰서 자, 이런 모자를요. 버킷햇이라고 하는데요. 캠핑할 때 굉장히 많이 쓰시죠. 여러분들 학교에서나 무슨 단체에서 캠핑 갈 때 다들 이런 모자 쓰시잖아요. 다들 이런 모자를 씁니다. 왜? 왜? 그만큼 쓰기 편하고요. 그만큼 활용도가 높기 때문에 바로 이렇게 캠핑 모자 준비를 했고요. 중간에는 우리의 또 자랑스러운 삼성라이온즈 로고가 박혀 있고요. 색깔이요 굉장히 무난합니다. 어떤 옷에도 맞아요. 흰색 옷에도 맞고 파란색 옷에도 맞고 어떤 옷에도 맞을 수 있게 베이지 색깔로 준비를 했고요. 이 유니폼 흰색 위에 바로 또 이걸 딱 써주면은 야 이게 야구장 가는 겁니까? 캠핑 가는 겁니까? 구분이 안 갈 정도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하야, 하야 언니 눈 봐봐. 자, 매년 우리 어린이 회원들에게 드리는 게 있죠? 뭘까요? 짠! 키즈 패스포트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키즈 패스포트 안에 보시면요. 우리 경기 일정, 그리고 우리 선수단들의 사진, 그리고 여러분들 키즈 런, 그리고 그라운드 캐치볼 참여하실 수 있는 모든 내용들이 들어 있습니다. 이 키즈 패스포드는요 잃어버리면 재발급이 되지 않으니까요 절대 잃어버리시면 안 된다는 거 잊지 말아주세요. 이 가방에 이 앞에 여기에 꼭 넣고 필요할 때 말고는 빼지 마세요. 그래서 이 가방도 함께 드리는 거예요. 2021년 어린이 회원들을 위한 특별한 선물 어린이 회원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격도 착하고요. 선물이 진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런 거 선물 하나씩 있으면 우리 친구들이 우리 삼성라이온즈를 더 사랑하게 될 것 같고 한 번 더 기억하게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부모님들 많이 참여해 주시고요. 삼린이들 엄마 아빠한테 얘기 잘 하시고요. 우리 삼린이들이 좋은 일 많이 하면 엄마 아빠가 흔쾌히 해주실 겁니다. 항상 착하고 바람직하게 우리 삼린이들 코로나 이겨냅시다. 삼성라이온즈 화이팅! 여러분들도 화이팅! 코로나 안녕! 잘 가!